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고파우드 재즈 클래식 4현. 스펙은 바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디는 보이는 것과 같이 암레스트를 비롯하여 몸에 밀착되는 부분들이 공면화된 특유의 편안함으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재즈 베이스 타입의 바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재즈 베이스의 바디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목재는 포플러, 전통적으로 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엘더 목재와 유사한 사운드 성향이면서도 단단한 목재 중에서 무게가 가벼운 장점으로 인해 베이스 기타 바디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플러 바디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피니쉬 처리되어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탑에 베이스 우드, 그리고 백에 베이스 우드를 덧대어서 볼트 체결 부위의 경도를 높인과 동시에 중저음을 보강하였다고 합니다. 탑이랑 백이 뭐냐면 그냥 포플러라는 그 나무 앞판과 뒷판에 추가로 다른 나무를 덧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보강을 했다. 바디 소리 성향은 전부부터 고음부까지 평탄한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사운드 성향을 가집니다. 즉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즈 베이스의 특성이죠. 바디는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페이지에는 이제 글로스 피니쉬라고 나와 있는데 글로스 피니쉬가 결국엔 유광 피니쉬를 말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각 색상별로 화이트, 블랙, 그리고 톨토이즈 피카드를 컬러 매칭하여 수려한 외관을 선사해 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톨토이즈 피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넥은 메이플 넥을 사용하였는데 잘 건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견고하고 연주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메이플 넥. 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도 연주하기 편안하게 슬림 C 형태의 넥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넥의 두께가 두꺼운 친구들과 얇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곡률도 다 다르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 형태의 곡률의 얇은 넥으로 뽑았다. 그래서 연주감이 좋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컹크 스트라이프를 심어 내구성을 한층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라인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 라인 요거를 넣었다. 그래서 내구성을 한층 올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디는 아까 유광이었지만 넥은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왼손 포지션 변경이나 슬라이드 시 한층 부드러운 연주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연주할 때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넥 조인트는 여기를 말합니다. 볼트를 총 4개를 사용해서 안정적이고 서스테인이 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스테인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길이가 한번 둥 쳤을 때 길게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볼트온이라 넥과 바디를 서로 붙여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거나 관리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 이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악기는 아니에요. 특히 세미 라운드 넥 조인트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무식하게 여기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쪽 면에 곡률을 주어서 높은 음정 연주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이렇게 용어화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아무튼 고음역에서도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취미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악기들을 연주했을 때 하이플랫을 아예 연주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을 배려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의 이 0번 플랫 개방현을 담당하는 게 너트인데 이 너트의 결정성, 고뇌열, 열가습성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타 현의 서스테인을 증가해주고 명료한 울림을 전해준다고 써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신경을 써서 너트를 제작했다. 그리고 4개 보이진 않지만 트러스로드를 사용해서 4개의 휨을 보정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의 육각렌치로 인해 목재가 상하지 않도록 강화 플라스틱으로 트러스로드 홀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 악기들 사용해보시면 쇠로 된 육각렌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다 보면 생각보다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줘서 돌리다 보면 이 끝에 나무가 조금씩 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했다. 그리고 튜닝 머신, 헤드 머신, 줄감개, 패그 뭐 이렇게 사람마다 부르는 게 튜너라고도 부르죠. 얘는 21:1 기어비의 빈티지 타입 튜닝 머신이 정교한 조율을 보장해드립니다. 특히 맞물린 기어의 틈으로 생길 수 있는 백래쉬를 최소화시켜 안정적인 튠을 유지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지판, 플랫보드라고도 하죠. 9.5인치 곡률의 메이플 혹은 퍼프라트 플랫보드에는 미디엄 정보 사이즈의 플랫 20개가 견고하게 박혀있으며 34인치 스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플랫보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색상의 악기는 퍼플아트
를 사용했다. 홈페이지 보시면 흰색 계열이 메이플, 검은색 계열이 퍼플하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메이플을 사용한 그 흰색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하드우드의 성향으로 인해서 크리스피하고 밝은 고음이 부각되는 사운드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메이플 특성이 원래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음역대보단 중음역대가 튀어나온다 라는 느낌인데, 베이스 기준으로는 그 중음역대가 하이 음역대이긴 하니까. 그리고 잭블랙과 우라너스 블루 컬러는 퍼플하트 플랫보드 이 친구죠 가 장착되어 퍼플하트 목재 성향으로 인해 중음역이 꽉 찬 밀도 있는 사운드를 전합니다.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 픽업은 여기 박힌 이 검정색 네모 두 개. 픽업 쉽게 말해서 마이크예요. 마이크랑 픽업이랑 같은 겁니다. 픽업홀에는 산화철, 탄산바륨, 스트론튬 그리고 세라믹을 섞은 일명 세라믹 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라믹 자석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라믹 픽업은 상대적으로 자력이 강하며 세월이 지나도 자력을 잘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한 출력, 엣지 있는 사운드의 색깔이 매력적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쉽게 손상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옛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력이 다 해가지고 다시 충전해줘야 되고, 아니 충전? 이거 뭐라고 하는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다시 자력을 되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악기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넥 픽업 그리고 브릿지 픽업 그리고 톤 노브를 사용해서 날카롭게 쏘는 톤부터 부드럽고 둥근 톤까지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즈 베이스에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유상이 반대인 두 싱글 픽업은 볼륨값이 동일할 때 60Hz 홈노이즈 일정 부분 상쇄합니다. 이거 제가 잠깐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볼륨을 둘 다 똑같이 최대로 했을 때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이 말대로면 볼륨을 두 개를 동일하게 낮추고 동일하게 올리면 노이즈가 사라진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일정 부분 상쇄라는 걸 봐서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쇄되는 소리밖에 못 들어봤습니다. 브릿지, 재즈 베이스 기타에 주로 사용되는 세들 빈티지 타입 브릿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연주를 위한 재즈 베이스 특성상 곡률, 픽업 간격, 피치 등 정교한 세팅이 가능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브릿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4개의 세들은 육각렌치로, 육각렌치 여기 하나 각 2개씩 들어있는데 총 8개 각각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픽업 홀과 스트링 간격 그리고 각 현의 곡률을 연주자의 취향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즈 베이스 특성상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킥백이 요즘 왜 이렇게 저가형 악기 킥백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제가 틀딱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때는 이런 퀄리티의 킥백을 사려면 막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샀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그 킥백 가격 악기를 사면 그 킥백이 와요. 아무튼 킥백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 킥백 안에 15mm의 내구성이 높은 패드가 기타를 소중하게 보호해줍니다. 육안으로 봐도 일반적인 우리 그 케이스보다 두꺼운 폼 같은 게 지켜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워서 바닥에 놓을 때 스트레피 충격으로 인한 기타 하단이 상하지 않도록 두툼한 패드가 추가로 덧대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덧대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 하나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타 가방을 내려놨을 때 이쪽이 땅에 꽝 하고 찍히겠죠. 그러면 이 양쪽으로 크랙이 빵,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으로 붙여놨다. 요즘 이런 식으로 신경 쓰는 킥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넥보와 고정을 위한 넥필로우가 부착되어 있어요. 넥필로우 그냥 이쪽 뒤에 추가로 네모난 폭신폭신한 친구가 하나 더 떼어져 있다. 그리고 스트링, 헤드머신, 브릿지 등의 금속재의 접촉 부위는 질긴 월단을 덧대서 마틀로 인한 해짐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단 위에 하나 더 있어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방지하였다. 이 정도가 이 악기의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죠.